하나씩 빼낼 게 있다는. 이렇게 그럴까요? 샘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오. 이게 아까 그 사고가 날 뻔한 탕과우죠. 어, 난 이거 너무 카리스마 있어. 아, 진하네요. 고기를 굉장히 민스를 곱게 했다. 네. 국수를 알뜰하게 쫙 뽑으려고. 오, 좋은 표현. 역시 김수미 형. 파우치 할 때. 아, 훨씬 낫네. 와, 역시 김성은 정지선. 얘도. 끄덕끄덕 나왔다, 끄덕끄덕. 되게 쫀득쫀득하고 간도 적절하게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속재료를 해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딤섬의 여왕이잖아. 와, 그렇게 모두가 인정하네요. 사장님부터 다. 중국 요리에. 자, 보자. 오, 길어. 세 개 정도인 것 같은데. 3개 이상 한 4개까지 간 것 같은데. 아, 저 스파이. 예진 잘한다. 예진. CCTV. 여기 가운데 저거 뭐지? 아, 보지야, 얘기하지 마. 제가 또 빙그를 빼면서 평가 보고 왔는데 1점 이제 좀 높아졌어요. 3점 높은 거야? 점점 높아지는 거야. 5점이래야지. 나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쉽게 별이 안 나오네요. 야박하네요. 구수개 깔자. 네. 요런 느낌. 네. 야, 야채 줘봐. 야채. 오케이. 이게 한 상이에요? 이게 4인 하나로 4인 하나로 꽂히는 준비된 걸 못 찾았네 결국. 네. 아니 얘도 깔끔해. 냄새는 참기름 냄새가 더 강하네. 참기름? 약간 좀 빼다 그래. 안에 식감 주려고 뭘 넣었죠? 이게 뭐 공채. 아. 말을 은은하게 해가지고 그건 좋네요. 너무 강렬하지 않고 코스에도 방해 안 하고. 4점 이상 가기가 힘드네. 야, 쉽지 않다. 음식은 이제 임팩트는 점점 더 이제 살아날 것 같은데. 왜 아까 시작 전에 까다로운 일을 넣었는지 알겠다. 어, 야, 이베리코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튀겨주세요. 이베리코 갈비살 자체를 땅콩이랑 마늘이랑 간장이랑 버무려가지고 전분으로 튀겨냈어요. 이게 제가 마카오에서 봤던 그 투파파우라는 요리가 있거든요. 그 요리를 약간 상상해서 만든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돼지에 그냥 번을 감싸. 그냥 길거리 음식이에요. 마카오에 되게 유명한. 샌드위치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럼 그냥 빵에다가 그냥 갈비살만 넣고 그냥 먹는 거. 빵 밑에 샤워크림을 깔아줬는데 약간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니까. 모르겠는데. 저 타임. 전현무 형도 거의 미식가처럼 옆에서 아, 이건 안 하겠네. 저는 31번째 지금 미식가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도 않지만. 갈비 튀김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헤비한데 거기다 빵을 얇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걸로 싸니까 좀 헤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있어 보이려고 그냥 약간 좀 무겁지 않을까요 하면 되는데 헤비해 보이려고. 헤비하고 좀 오일리해요. 내가 아까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네. 사이드로 뭐죠? 메쉬, 고수 메쉬. 고수를 잘게 다져가지고 네, 메쉬로 만들었어. 이런 것처럼 뿌리는 게 있습니다. 아. 튜브에는 소스를 뽑아서 네, 소스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소스가 나. 아니 그게 스포이드예요. 저 이거 뽑아가지고 고기에다가 뿌립니다. 엄청 큰데 이거? 어? 오? 아, 잘 맞네요. 잠깐만요, 전현무 씨. 내려가시는데. 미식가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현무 씨, 너무 전문가랑 네. 지금 아, 얘기가. 아 그래도 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아 저는 1점 줍니다. 아 1점 줍니다. 기름진 갈비 쓰고 고기에 트러플 소스 뿌리죠. 고소 향 나는 감자 필가 드리죠. 술 무게감이랑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긴 합니다. 잘 맞는 조합이라는데요? 천인데. 헤비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 개발해서 대량 생산해도 맛있겠다. 잠깐 전현무 씨. 국찰인데? 전현무 씨. 전현무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하죠. 전현무 그 자존심. 장인범 씨 실망해요. 최고의 맛. 야, 그래. 4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자, 그렇지 않아요. 어, 처음으로 네 개 나왔어. 이 형 미식 펠레네. 아니, 아니. 히든 메뉴 있네요, 히든 메뉴. 히든 메뉴 뭐, 뭔지 뭘 것 같아요? 들으신 거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히든이 좀 궁금합니다. 자꾸 기대하게 하니까요. 뭘로 만들 건지. 네, 여기서 받을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오, 저거 나가고 나서. 아무래도 딘섬의 여왕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딘섬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한국에 없는 딘섬을 조금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 색깔이 강렬한데요? 몰라. 나 딤섬 케이크 저 뭐야? 오, 뭐야? 오. 와, 저 뭐야? 와. 우와, 딤섬에 케이크 있어?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화려하게 하지? 딤섬 500개로 대형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500개? 500개를? 국내 최초 아닙니까? 저 한국에 없어요. 오. 이거는 5점 만 받으면은 오! 제 특별한 딘섬 케이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중국은 약간 특징이 있어서 이게 복숭아가 장수를 의미하고 이게 유엔파워 금이에요. 그리고 복주머니 해서 예, 중국의 상징을 담아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와, 유엔파워. 우리 31번째 미식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호불호 뭐 별? 아, 저거는 2점이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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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보기 좋은 게 좀 실속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 네, 보기는 좋으나 아, 비주얼은 먹어봐야 좋은데. 한다는 거죠. 엄청 크네? 안에 팥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오, 따뜻해. 김이 나네. 맛있겠다. 찐빵이야, 찐빵. 아, 진짜 맛있다. 자꾸만 손이 가는데? 근데 이거 포장해 줄 수 있어요? 포장. 맛있나 보다. 잠깐만, 전현무 씨! 전현무 씨, 지금 뭐 다섯 개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까다로워요. 2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겠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무조건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아, 눈이 쾌상하네.